춘천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겨울철 휴장에 들어간 지 석 달여 만인데요. KBS는 중도와 레고랜드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중도의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짚어보겠습니다. 송승용 기자입니다. 원래 레고랜드 조성 사업은 춘천 의암의 상중도 일부와 하중도 전체를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가 하중도로 축소됐습니다. 그나마 실제 쓰는 땅은 테마파크와 주차장으로 전체 대상지의 3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땅은 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 초기 청사진에 담겼던 컨벤션 센터, 문화유적공원, 상가시설 가운데 현실화된 걸 찾기 힘듭니다. 레고랜드만 두고 보면 모르겠지만 주변은 그렇게 썩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발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당황스럽죠. 여기 맞나? 약간 그런. 이에 따라 레고랜드 바로 옆 관광시설 확충이 추진됩니다. 호텔 같은 걸 서둘러 짓겠다는 겁니다. 레고랜드 다리 건너편 상중도에는 지방정원이 조성됩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사업비는 196억 원이 투입됩니다. 겨울철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제 유리온실 들어가고 육묘장 들어가고 이러면은 볼 수 있는 식물이 이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좋은 그 볼거리를. 정원센터 다음엔 2단계로 센터 주변을 지방정원으로 만드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면적은 18만 제곱미터입니다. 이어 마지막 3단계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개발 면적이 상중도의 하단부터 하중도 하단까지 최소 3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정원 조성이 마무리되면 이곳 상중도와 하중도를 연계한 호수 관광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당초의 개발 구상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